이슈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.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삼성전자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SK하이닉스 3% 가깝게 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2%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수가 보합권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삼성전자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1.8% 넘게 상승하면서 59,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또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사실 오늘 어제 빼놓고는 네. 안 좋았지 않습니까? 네.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네. 이렇게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. 그 외국인자들이 얼마 동안 연속으로 파나. 무려 9월 2일 날 이후로 그 33영업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줬는데요. 한 10만 주 정도 사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네. 그 전에 팔 땐 하루에 100만 주 넘게 팔았었는데 네. 아주 찔끔 사줬죠.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한 것은 이 삼성전자 실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때 너무나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라 말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놨는데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을 때는 이건 또 어닝 쇼크라고 부를 만큼 2분기와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숫자를 내놨습니다. 특이한 점은 3분기 때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이 영업이익 면에서 그 2분기 때 10조 원이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9조 원 정도 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게 잠정 실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.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33일 연속 이 순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전만 못하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 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완전히 역전을 당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가 향후 실적에 있어서 그 이 SK 하이닉스한테 이 메모리 시장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입장이 어제 하루 단순히 뭐 찔끔 순매수를 보였다고 해서 다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. 삼성전자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가운데 주가는 오늘, 어제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뭔가가 턴어라운드가 됐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. 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우등생의 비애? 네, 이렇게도 그렇죠. 보여지는 게 네. 삼성전자 하면은 당연히 실적 잘 나와야 되고 그렇죠.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기준들을 잘 따라줘야지 시장에서도 시세도 좀 따라붙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네. 게 좀 큰 이유가 아닐까 네. 싶고요. 실적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.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 임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재직하는 임직원들도 그렇고 가장 똑똑하다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투자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3영업일 연속 순매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그 타이틀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나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이 회사에 HBM이라는 그 하이엔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. 이 엔비디아향 HBM 반도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HBM3라는 가장 그 최신의 그 5세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이 최근 그 미국 마이크론이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승인을 못 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수율을 맞추지 못해서 이 양산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
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메모리 반도체 그 D램이나 랜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고부가 가치 이 HBM 쪽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다 보니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. 여기다가 중국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 매출액의 약 40% 정도가 중국 쪽에서 발생합니다. 그런데 중국 반도체 공장이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.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나름대로 이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과 비등한 그 기술적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 이쪽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라는 말이 어울리게 많이 쏟아져 내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낸드와 D램 가격이 다시 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목표 약 15%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 지금 13% 정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목표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파운드리에 들어간 부분,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낮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이재용 회장은 더 꿋꿋하게 이 파운드리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단계 평택 반도체 공장인데요.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서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고 1단계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5공장을 필두로 해서 2단계에 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평택 공장과 용인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중복 투자 논란이 발생하게 됐죠. 현재로서는 이 평택 반도체 공장 2단계 투자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들이 예전에 받았던 이 삼성전자의 IR북에 나와 있는 이 그러니까 평택 이 공장 이거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큰 중장기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또 가전 이런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가 업계 1위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특히 스마트폰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거의 1%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요번에 그 반기 기준으로 그 폴더블폰에서 이미 그 50%의 시장 점유율이 무너졌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전자의 이 실적이 계속 이제 부진해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. 반도체 쪽도 안 좋고요. 가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뭐 사실 한국에서는 반도체 1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떠올리겠지만 이제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점유율은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핸드폰도 좋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특히나 연이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다만 뭐 좀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을 이끌어가는 네. 기업이다 보니 지금 저렴하니 어쨌든 저렴한 네. 건 맞으니까 네. 저렴하니 지금 사야 된다라고 네. 의견 주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. 또 반대로는 글쎄 앞으로 경쟁력 생각해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인텔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. 이렇게도 그렇죠. 얘기를 네. 하시던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.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라인 여사께서 이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7만 원대 초반에 한 1조 원 규모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재용 회장 일가가 요즘 아직까지도 이제 이건희 회장님 그 상속세를 한 2년 정도 더 내야 되겠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식 매도가 계속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한 5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. 지금 어저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던 것이 결국은 이 HBM 반도체에 대해서 대만 언론이 그 엔비디아가 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양산을 승인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데요.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조건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.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이 실적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같은 업계 1위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.
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실적에 있어서 확실히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양산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.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. 네, 사실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좀 빨리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통과를 못했을 때 몇몇 증권사에서는 그 투자 리포트 제목이 삼성전자가 동네 슈퍼마트가 아니다. 분명히 HBM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슈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번엔 좀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배구조 관련 사안도 보니까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이 부분은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재용 회장이 이 회장으로 올라간 때까지 한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이 우리나라 재계순위 1위하고 2위인 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오너일가가 어정쩡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금산분리법 때문에 각각 이제 이 지배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죠.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삼성의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할 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이 지금같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쌀 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비쌀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주가의 차이를 이용해서 오너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될 그런 적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상속세 이슈가 조금 해결이 돼야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 텐데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듯합니다. 삼성전자의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